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춘이 형님. 정춘이 형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대중 선수 화이팅! 네, 고창의 김경춘 우리 형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오늘 화이팅! 아그들 아들들 화이팅! 네, 민규도 있고 기철이도 있고 최준우도 있고 재환 마이크 안 나와. 재환준 국대죠, 국대 재환준 선수도 있고. 네, 출발 전 모습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임대섭 선수가 고프로 가슴 마운트 장착을 해서 출발할 겁니다. 곧 네, 출발했습니다. 오늘 진주 대회가 파이널 대회죠. 2023년 마지막 진주대회입니다. 오늘 전체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200여 명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갤러리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경쟁으로 근타임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자리 싸움 스타트 하자마자 도로로 자유적 회전에서 한참 가면서 또 마을을 조금 협소한 마을을 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죠. 임대섭 선수의 마스터 2부죠. 2부는 73년생부터 64년생까지입니다. 64년생까지. 네, 지금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여기가 사실 조금, 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힘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초반에는 선두 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 다툼이나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또 옆에 배수로도 있고. 저는 진주 답사를 두 번씩이나 왔는데 사실 회사 일 때문에 이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섭 선수, 임대섭 선수한테 카메라를 조금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고프로 촬영을 임대섭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대회는 대부분 인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녹록길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녹록길을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임도를 꽤 많은 그 고도를 횟고를 넘어야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횟고가 1200에 35km 좀 상당하죠. 그러니까 고도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어필이 있다는 거죠. 어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골목 쪽으로 마을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자리에 대한 노면 상태를 잘 보고 달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게 한 대여섯 분들이 줄러서서 가기 때문에 이날 날씨가 사실 생각보다 며칠 전보다는 되게 좀 따뜻했고요. 네, 따뜻한데도 파카까지 입고 타는 분들 계시네요. 패딩이죠, 패딩.
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이걸 영상을 보면서 이 대프류를 한번 봤는데 몇 번을 순간적으로 핸들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안 떨어지기 위한 세면과 단차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살짝 흔들렸다가 그나마 이제 양철 쪽으로 부딪혔는데 많이 안 다쳤을 걸 바라면서 자, 앞에 선수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룹이죠. 박길상 선수입니다. 박길상 선수. 검정색 저지, 그 앞에 포크 파란색, 에스워크. 딱 보이죠. 우리가 선수들을 보면은, 자주 이제 타다 보면 선수들을 자전거나, 두건을 써도, 버프를 아무리 해도 자전거와 모션이나 이 자세들을 보면은 딱 우리 알 수가 있죠. 같은 오늘 라이벌이고요. 일단 박기사 선수를 살짝 추월하면서 저 앞쪽에는 지금 차문 선수가 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영상을 좀 미리 좀 땡겨봤는데 지금 박기상 선수를 지났고 지금 차모은 선수를 따라가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됐군요. 예. 형님 화이팅! 자, 오늘 경쟁자이지만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선배입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응원도 하고 물론 경쟁이지만 또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우리 MTB를 타는 선수들끼리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좀 할 것 같고요. 둘이 이제 붙었는데 뭐 차모 선수도 우리 임대수 선수도 저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경쟁입니다. 경쟁 속에 최선을 다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임도에서는 앞뒤로 따라가고 또 추월하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근타임이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개인들의 그 작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도로가 나와요. 중간에 도로가 좀 나오고 그리고 다운에서 여기 이제 또 단차가 좀 있고 예. 다운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확실히 이 경쟁대회는 나름대로 지금 계산을 다 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1, 2위를 다투는 경쟁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자, 댄싱도 곁들여 가면서 댄싱을 너무 많이 하면은 체력 소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또 댄싱도 하면서 시팅도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예, 급 우회전 다운이 있죠. 여기 빨래판 식으로 된 데 있는데 여기서 또 급 좌회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사실 상당히 여기 속도를 내지만은 또 급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속도가 완전 확 줄어버리죠. 예. 자, 또 임재수 선수가 앞에서 조금 나가는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내려와서 도로 구간이 약간 있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도로 구간이 있는데 이제 차문 선수는 뒤로 살짝 지금 봤죠. 인도 선수를 봤죠. 봤다는 것은 지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면 거리를 살짝 보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서 독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협력 속에 갈 것인가. 결정적으로 같이 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체력 안배도 조금 할 것이고 여기서 또 차문 선수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지금 빠르게 갭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가는 게 체력 소모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판단한 거죠. 자 이제 도로구가 살짝 지나면서 좌회전하면서도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우리 임대수 선수가 어느 정도 그 안배를 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댄싱은 가급적이면 조금씩만 곁들여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달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임대수 선수가 몸무게가 좀 가볍다 보니까 댄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같이 라이딩을 해봐도 댄싱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케이든슨 페달링으로 가는 게 시팅 포지션으로 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숨소리를 비추어 볼 때 지금 심박이 최고치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수 선수 페이스 조정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 오는 차문 선수를 근접해서 지켜보면서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1, 2위 다툼이기 때문에 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자 정상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오면 바로 또 다운이 이어질 것 같고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운의 실력들이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도 선수가 벌리려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실력이 비슷하면 거의 같이 내려오죠. 자 왼쪽으로 인도 선수가 왼쪽 그 물병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왼쪽으로 꽂느냐 불편하게 이랬더만 인도 선수는 왼쪽은 앞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물통을 쓰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다. 그 임재 선수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다 오른쪽 게이지를 쓰고 있고 도로 구간을 잠시 타다가 또 바로 또 인도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급좌회전에서 또 우회전에서 인도 본격 인도 시작이죠. 여기가 경사각이 이제 되게 세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좀 길다는 거 은근히 길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그재그로 해서 코로나 한참 전에 진주 대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참 오래됐는데 그때 이날 코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날 대회를 마치고 전체 평균 속도가 23점 얼마로 임대수 선수가 찍혀 있더라고요. 23 속도면 상당히 빠른 거죠. 1200 횃불에 23 정도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자 인도로 참 우리 진주대회 코스가 제가 두 번 답사했지만 정말로 코스가 좋아요. 코스가 좋고 제가 진주대회 상황들을 몰라서
그 대회 어떻느냐 물어봤더만 전반적으로 대회가 잘 치러졌다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자, 차모훈 선수가 댄싱으로 조금 치고 나갑니다. 앞에서 바로 또 시팅을 하죠. 보니까 좀 무겁게 타는 좀 스타일 같고요. 이 파워풀하게 워낙 파워가 좋다 보니까 일단 몸무게 차이도 지금 현재 조금 임대수 선수보다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무겁게 타죠. 진주대 후평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도 괜찮았고 사회 여러 가지 진행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교차지점입니다. 교차지점인데 뭐 화살표나 이정표나 수신호 하는 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코스 이탈 뭐 이렇게 하는 소리 잘 안 들어봤는데 임대수 선수가 빠르게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무리하게 빠르게 갈 필요는 없겠죠. 안정되게 다운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임대수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약 다운에서는 페달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약 내리막에서는 무조건 페달링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 길은 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왔던 길이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도로 구간을 조금 타면서 또 급좌회전 어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하나가 남아있네요. 어필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자, 임대수 선수 제일 선두로 참 오늘 전반적으로 임대수 선수가 좀 앞에서 많이 좀 땡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승패를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경쟁 대회이기 때문에 나름 이 체력 안배나 이게 또 내 타임이 아닌 변타임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뒤로 같이 가고 있지만 눈치 싸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로스컨트리 대회나 이렇게 자전거 대회 본격으로 나온 거는 임대수 선수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급좌회전 어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변속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죠, 여기. 형님, 변속을 마지막입니다. 미리 조금 해놓고, 힘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네, 경사가 좀 세죠. 자, 이게 마지막 오늘의 진주 23년 진주 대회 파이널 경기 마지막 어필입니다. 마지막 어필. 여기도 이제 쭉 올라가면서. 또 은근히 좀 깁니다. 이 고개보다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는 이 진주 코스입니다. 쭉 같이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승부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두 분 다 체력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갭을 벌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서로. 이제 댄싱으로 가고 있는 임대수 선수입니다. 옆에 나란히 무타의 차몬 선수도
파워풀하게 댄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섭 선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댄싱으로 지금 한참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력 소모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차문 선수 앞에 살짝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구간만 넘으면은 다운이 시작되죠. 이 구간은 힘들게 올라왔지만 또 탄력을 붙여서 가야 됩니다. 페달링을 계속하면서 네, 끝까지 힘을 붙여야죠. 자,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네, 힘을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붙어야 됩니다. 뒤로 살짝 보고 있는 차문 선수. 끝까지 서로 의식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구간이 임대 선수 스트라바를 한번 제가 분석해보니까 65km. 여기가 최고 속도가 나온 부분입니다. 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급하게 경사가 있습니다. 저도 답사 때 약간 슬립이 났었는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속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노면 표시도 너무 잘 되어가 전체적인 코스가 평가가 좋다. 형 동생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경쟁이지만 또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 된 인연인 거죠. 아무튼 멋집니다. 자, 이제 피니쉬 지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면 도로 조금 타고 바로 운동장이죠. 제가 답사 두 번째 답사 때 여기 전체 기록이 1시간 32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속도가 나름대로 조금 더 좋아서 1시간 30분에 올인한 것 같습니다. 도로 구간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가서 다리 건너서 우회전하면 운동장으로 보링하게 됩니다. 자문 선수 앞에서 좀 끌어가지고 약간 체력이 좀 약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충전한 차원에서 속도를 약간 낮췄습니다. 자, 다리에서 임대수 선수가 스파트를 했습니다. 예, 전력 질주를 지금 하는데 약 한 200m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예, 상당히 깁니다. 이 가로수 길이 긴데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차문 선수 거의 피니시 가까이 와서 추월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 분 다 수고했습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 역시 형님 파워 짱.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형님. 1, 2등. 같이 마이크 하신거예요? 예, 무타의 차무운 형님. 아, 지난번에 예. 너무 더워. 예. 너무 힘들어. 힘들어. 임대수 선수 2위는 했지만 우리가 진짜 영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수고하셨어요, 형님. 1위 같은 2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역시 형님. 그 창문 형님, 아, 파워가 그냥. 무려 30km입니다. 아니, 뭐라고. 아, 형님. 정선만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자, 차문 선수, 임대 선수, 박교상 선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상이 3위까지인데 내년에는 조금 폭을 넓혀서 5위까지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저 커피는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축하합니다. 네. 어디 가나 인기가 많은 동생 정재섭 선수입니다. 아, 1등하고 그냥 인기도 짜입니다. 멋져 있으면 돼요.